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금연을 도와주는 정부 정책 6가지! 금연을 꿈꾸시는 모든 분들 영상을 보고 꼭 도움받으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금연 클리닉 보건소.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상담과 행동요법 및 약물치료를 제공합니다. 제공 서비스는 금연 상담 서비스, 일산화탄소 측정, 다양한 금연 행동요법, 니코틴 보조제, 금연 치료제 및 6개월 금연 성공하면 기념품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금연 상담 전화. 흡연 사실에 노출을 꺼리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건소, 병, 의원 등 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흡연자를 위한 상담 서비스입니다.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로 상담 가능합니다. 금연 상담 전화 1544-9030. 운영 시간은 평일 9시에서 22시, 주말 9시에서 18시입니다. 세 번째, 금연 치료 병의원. 8주에서 12주 동안 6회 내에 전문 상담과 금연 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 보조제를 제공합니다. 모든 비용은 무료지만 1에서 2회차는 본인 부담금 20%가 발생하나 프로그램 이수 시 전액 환불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18시. 금연 치료 기간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네 번째,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 기존 금연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학생, 여성, 장애인 및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5에서 20인 기준입니다. 운영 기관은 전국 17개 지역 금연 지원센터입니다. 다섯 번째, 금연 캠프. 전문 금연 치료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합숙형 금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증, 고도 흡연자는 전문 치료형 금연 캠프, 일반 흡연자는 일반 지원형 금연 캠프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운영 기관은 전국 17개의 지역 금연 지원센터입니다. 여섯 번째, 금연 성공 적금.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 기본금리 연 1.0%에 금연에 성공할 경우 연 2.0%를 추가해서 최고 연 3.0%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운영기관은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입니다. 금연이 정말 힘들다고 들었어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많이 담배를 하거든요.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는 것 굉장히 좋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